여수는 지난해 관광객 1,500만 명을 유치하며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등극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관광객이 줄면서 관광산업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여수해안 유람선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았지만 유람선 승객은 많지 않습니다. 작년 대비 이번 수는 한 15%에서 20% 사이로 좀 관광객 수는 좀 줄은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여수를 다녀간 관광객은 61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국내 관광객들이 한 번씩은 다녀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들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도를 넘는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도 관광객 발길을 막은 한 요인이 됐습니다. 극심한 교통정체도 두 번 다시 여수를 찾지 않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관광객을 시간적으로 어떻게 분산시키고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산시켜서 여수에 오신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관광객 1,500만 명이 다녀가며 전국 1위 관광도시로 우뚝 선 여수시. 올 상반기 관광객 수가 줄면서 전국 1위 관광도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